스탈린은 그러니까 예. 중국을 여기다 빠뜨려가지고 하여튼 힘을 소진시키려고 그랬어요. 예. 왜냐면요. 예. 중국군이 들어와가지고 네. 그냥 그 남한이 싹 공산화 돼버리면 네. 미군하고 중국이 싸울 기회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지. 그거는 스탈린이 원하는 바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막 뭐 안 돼. 그러고 예. 막은 거예요. 예. 그리고 계속 시간을 끌어요. 예. 아니 오죽하면 이제 뭐 다른 뭐 일부 전사 연구가들은 이런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의견도 있습니다만은 예. 여러 그 전사나 예. 뭐 소련 측에서 나온 연구서들을 보면은요 정말 최대 미스터리 중에 하나가 네. 그 예. 저 한강 도하가 예. 늦어진 이유 예. 그리고 또 하나는요 또 뭐가 강호산이가 그 사단장으로 있던 인민군 6사단이 네네. 엄청 그 전투력이 뛰어난 그대입니다. 그걸 사실은 중공군 그대로 넘어갔죠. 이게 예 그렇죠 예. 예. 중공군 사단이 넘어가지고 인민군복으로 갈아입은 그 부대가 네. 뭐 3중 영웅칭호를 받은 그 막강한 전력의 그 6사단이 예, 참 그래서 3중 영웅칭호를 어떻게 받게 됐습니까? 뭐 방호산 사단이 뭐 그냥 혁혁한 전공을 세워가지고 예. 뭐 어디 세 군데서 아주 공을 세워가지고 예. 이제 3중 영웅칭호를 받아요. 예, 예. 그런데 이 부대를 네. 오늘날로 치면은 저기 서해안 고속도로가 있는 그 네. 노선으로 보내버려요. 그렇지 말입니다. 희한하게 그렇게. 만약에 그 육사단이 그쪽이 아니고 네. 경부 축선을 따라가지고 돌았다. 예, 대전, 김천, 대구 이쪽을 밀고 내려왔으면요, 그냥 끝장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희한하게도 막 그 미군들도 야, 이 육사단이 어디로 갔느냐? 유령의 사단이 없어졌죠. 예, 예 없어졌어요. 예, 예. 이게 이제 그 저쪽으로 호남 예, 예. 호남에는 국군이고 뭐 미군이고도 부대가 하나도 없는. 네. 그런데 이놈들이 거기를 또 우회해가지고 예. 호남을 한 바퀴 삥 돌아가지고 하동으로 해가지고 8월 뭐 한참 후에 예. 하동 이무렵으로 나타나는 예,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경악을 하죠, 이제. 그렇죠. 예. 완전히 그냥. 그 왜 그랬을까? 아. 그러니까 스탈린은. 네. 그게 또 스탈린 지침입니까? 예. 아. 아니, 이거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시죠. 김일성 지침이 아니고. 예. 아니, 작전 계획을 다 소련 입장에서. 아, 소련 작전 계획이 오리지널로 그대로 된 거예요. 예.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스탈린 입장에서 보면. 네. 이 남한이 빨리 이제 그 적과 통일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지고전이 오래돼야 돼. 또. 예. 그래서 이제 계속 시간을 끌어가지고 이제 미군들이 막 그 들어오고 막 뭐 이런 상황이 되도록 막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뭐 말리크를 또 유엔 안보리에 막 안보래가지고 막 유엔군이 참전하도록 결의를 하도록 예. 해주고. 참전 그것도 일부러. 예. 막 참전 안 했구만. 안보리. 예. 이 그러니까 스탈린의 대모략이 이거였다라는 책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은 국회의원을 지냈던 이세기 씨입니다. 아, 예. 이세기 씨가 쓴 연구서에 예. 제가 지금 드리는 내용이 그걸 토대로 한 건데. 아, 예. 예. 그래서 유엔군이 인천 상륙을 하도록 예. 의도적으로 시간을 벌어준 거죠. 아, 예. 참 그러니까 이 국제 강대국 시간에 이렇게 냉혹하고 그런데 우리 너무 지금도 정신 차려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민군이 다 와해가 되니까 예. 그때서 이제 지금 그 중공이 안 도와주면 이제 예. 이 김일성이가 어려워지니까 예. 그 뭐 너네가 도와줘라 예. 뭐 이러니까 그러면은 모택동이가 중국군을 보내긴 보내되 우리는 네. 항공 전력이 없으니 네. 소련이 항공 엄호를 약속을 하면 우리가 부대를 보내겠다. 예. 그래서 처음에는 오케이를 해요. 예. 그래서 실제 이제 그 부대를 딱 하기 위해서 다 대기를 시켜놨는데 항공, 예. 그때 이제 스탈린 이제 그 모택동이가 군대를 보낼 게 확실해지니까 아. 지금 우리가 항공 지원을 하면은 3차 대전에 일어날 우려가 있어서. 우리는 도와줄 수 없다. 예. 그러니까 이제 모택동이가 예. 뭐 고민을 하죠. 그리고 막 주울래는 반대를 합니다. 아. 이거 우리도 살아야 되는데. 아, 우리도 아직 지금 국공내전 예. 아니 이제 49년 10월 1일 날 이제 겨우 1년도 안 됐는데. 예.
이거는 그 우리가 참여하면 안 된다. 아, 주얼레 수상이 했구나. 그런데 모택동이가 가야 된다. 결정을 해가지고 항공 어모도 없이 예. 그래가 들어옵니다. 그래가 병역 손실을 그렇게 보게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중공군이 들어와가지고 뭐 피투성이가 되도록 예. 싸우고 뭐 또 다시 전선이 또 휴전선 아래까지 내려왔다가 예. 밀고 올라갔다가 막 이 하는 와중에 어느 누구도 일방적인 승리를 거둘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니까 아. 51년에 이제 휴전을 하자 예. 그러니까 스탈린이 야 무슨 휴전을 해? 응? 그럼 계속 전쟁을 하라고 붙이는 예. 내용들이 예. 이 안에 네. 사료를 통해서 예. 자세히 나와 있어. 정말 지금까지 그 못 보는 그런 이야기 못 듣던 이야기를 많이 봤고요. 자 그러면 네. 김일성이라는 놈은 도대체 6.25를 일으켜서 뭘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참 네. 한심한. 그 한심한 것도 우리가 모르고 예. 우리 교과서에까지 김일성의 보천보 전투가 어쩌고 저쩌고 예, 하는 예. 일들이 실려 있으니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주사파나 예. 종북 세력들이 예. 당신들이 그렇게 교주처럼 섬기고 네. 있는 김일성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제발 예. 공부라도 좀 해라 하는 차원에서 제가 네. 이 책을 예.